오늘 법정 TV 토론도 영양군수 선거로 진행됐습니다. 도전자인 김상선 후보가 군정의 허점을 찾아 집요하게 공격하면 오도창 후보는 오랜 공직 경험과 실제 사례를 들어 반박하는 말 그대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두 후보는 관광 전략부터 시각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오도창 후보는 부족한 관광시설의 추가 유치를 주장했는데 자연의 공익적 가치가 주민 소득과 직결되게 지금 계획되고 있는 영양자등한나무숲 명품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후보는 오지나 다름없는 도로사정 개선이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놓고 살 사람은 사각도 없는데 자꾸 만들어놓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누적된 적자, 예산 낭비 이런 것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접근선입니다. 김상선 후보의 공격은 4년 전보다 날카로웠지만 오도창 후보의 방어도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오 후보의 교도소 유치 공약이 혐오시설 아니냐고 김 후보가 따져묻자 오 후보는 청송교도소 사례로 반박했습니다. 저희 영양군의 땅을 20만 평을 그 청송군에 편입시켜줬습니다. 지금까지 교도소가 생긴 분인데 우리 영양군은 오히려 도움만 줬지 혜택을 받은 게 없습니다. 반대로 김상선 후보의 적십자병원 분원 유치 공약에 대해 오 후보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김 후보는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받아야 될 혜택들 이런 거를 돈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이걸 충분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영양군이 적극 홍보에 나선 국도 선형 개량 사업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920억을 가지고 와서 선형 개량을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 이게 MOU랑 비슷한 겁니다. 예비타당조사. 예타 제도를 우리 김 후보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원래 설계비가 2억이 반영이 돼서 설계를 원래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논란 중인 풍력단지 추가 건설에 대해선 오도창 후보가 주민 참여형 사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고 김상선 후보는 영양군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한다면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